아, 뭐 옮기다가 손톱이 깨졌어. 집정리하다. 뭐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뭐 사람이 맛이 갔어. 뭔가 많이. 뭐가 많이야 이거 하나인데. 기침하시고. 아, 기침은 요즘 알레르기 때문에 중계도 많이 하고. 가운데 손가락 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히히 다치셨대요. 백상 갔다 왔나요? 뭔가 약간 드레스? 저요? 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네. 오늘 뭐 찍고 와가지고. 여기는 원피스 입고 오면은 백상 갔다 왔다고 하시는구나. 패턴이 뻔해요. 네. 제가 정장 입고 오면은 뭐 선보고 하는 연안동. 아 진짜요? 네. 어, 정장 입고 온 적도 있으세요? 방송하고 오면은 딴 아~ 뭐 중계하고 넘어 바로 넘어오고 그러면 궁금하다. 어 뭐야 이거? 야, 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한쪽은? 어, 이거 언제부터 있었지? 아니 한쪽만 있어. 내가 지금 끼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몰랐어요. 아 너무 웃겨. 그래 집중이 되시는군요. 심지어 진짜 하나는 없어졌어. 하나 있어요? 어? 어 있어. 어. 어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KC의 패션한테 하나 잃어버리면 최악인데 다시 산 건데 보청기 이슈래요. 어? 아 댓글 너무 웃기다. 아직도 로프트 한 장에 내 에어팟 하나가 있을 텐데. 승무원이 그 좌석을 뜯는 법을 알아? 원래? 저? 뜯는 혹시... 법을 알아? 네. 어, 그러니까 와, 거기 밑에 뭐 떨어뜨렸다고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있죠. 그럼 뜯어서 찾아줘. 보다가 안 보이면 뜯죠. 에어팟 잃어버리셨어요? 어, 그때 독일 갔다 올 땐가? 그래가지고 루프트한자에서 진짜 내리기 직전에 잘 듣고 아니, 이륙하기 직전에 이륙하기 직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벨트를 맨날 뭐 이렇게 살짝 돌리는데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또르륵 하고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아 근데 에어팟을 껴야 진짜. 비행기에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때 루프트한자 거기가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셋이 기본 보급이 됐었어. 좋다. 그래서 그거 쓰고 잠 자고. 오. 근데 내릴 때 이제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앉은 독일 분 같은 분이 자기가 이거 비춰주겠다고. 응? 너무 안타깝다고 비춰줘서 이렇게 찾는데. 안 보이네. 거기 그 승무원이 자기가 이거 찾는 법 안다고 자가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걸 뜯더라고. 갑자기 다 뜯었어. 다 뜯고 찾는데 못 찾았어. 에어팟이 꼭 그렇게 뜯고 찾아도 대부분 못 찾아요. 어디로 가는 걸까? 신기해. 그게 왜 진상입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찾아달라고 안 했어요. 제가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찾았다. 그럼 내려도 되겠나? 아 네. 친절하죠? 고정한테 원래 친절하게 안 하는. 어? 건드리지 마. 침 범벅입니다. 이거 건들면 소리 나요? 여기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니까. 침 범벅이라. ASMR. 침범벅. 오프닝부터 갈까요? 네. 아, 그랬네. 샐러드 매니저 먹었더니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느낌이 이제 26,000원치 안 드시네요 라는 느낌. 26,000원이 그렇게 먹으면 샐러드도 살찌겠다. 다음 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요즘은 샐러드 카페에서 식사한다. 헬시 플레저가 중요해지면서 국밥보다 샐러드 찾는 남성들이 급증. 어? 샐러드 얘기가 나왔네? 나 이거 안 보고 얘기한 건데? 이거 보고 얘기한 줄 알았어. 안 보고 얘기한 거야. 그냥 이거 보고. 와 내가 샐러드.
오프닝에 맞춰서 이렇게 식사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요즘은 샐러드 카페에서 식사한다. 헬시 플레저가 중요해지면서 국밥보다 샐러드 찾는 남성들이 급증이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헬시 플레저가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샐러드를 찾는 남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좀 중요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뭐 닭가슴살이랑 소고기랑 뭐든 닥치는 대로 오리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고기 위주로 먹고 있는데 원래 남자들끼리 모이면 국밥, 뭐 제육볶음, 돈가스 이런 게 국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또 3, 4, 5 모여서 샐러드 바에 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거기도 이제 고기 토핑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성기에 했던 그 26,000원, 32,000원 이렇게 토핑을 많이 얹어서 소고기, 그 다음에 닭가슴살, 오리고기, 그리고 새우 뭐 이런 것들 쭉 얹으면 충분히 또 고단백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현상 때문에 샐러드가 간편식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고급 메뉴가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남자들도 비싼 가격을 주고 찾아먹는 게 샐러드인데 잘 챙겨 드시고 올해는 남성 건강을 좀 잘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테너들. 저희가 항상 여러분 서로 까지만 건강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베테너들이셔야죠. 자, 오늘은 곱상한 외모로 반전 멘트를 날리는 분, 베텐의 다크호스, 방송인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알맹이 없는 고민도 내 일처럼 고민해서 대신 결정해드리니까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처분 고민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베텐 녹음 방송은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참여하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오빠가 곱게 쌍스럽다는 이유로 다 곱상하다고 노래냐. 별명 됐나 봐요. 곱상지영. 곱상좌. 도핑좌. 의봉. 도핑좌를 조금 이렇게 중화하는 별명이 필요한데. 그러게요. 도핑좌. 약간 위험합니다. 도핑좌. 프리선언부터 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유훈님, 요새 어머니랑 같이 배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배형 보더니 입이 짧아서 가리는 음식 많을 것 같이 생겼다는데 뭐든 잘 먹는 게 신기하대요. 야, 저를 보고 저 입 짧다, 뭐 가리는 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어머니께서 세상을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입이 짧아졌으면 좋겠네요. 뭐 예전에 나이 먹으면은 뭐 살 다 빠진다, 먹는 예전만큼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언제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300님, 요새 유선 이어폰을 들고 다니는데요. 접촉 불량인지 이어폰 왼쪽에서 소리가 안 나요. 입고 있었던 유선 이어폰의 불편함입니다. 가끔 그렇게 밸런스가 잘못될 때 있죠. 아무튼 뭐 보청기로 쓰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이둥글님, 훈제 연어로 초밥 만들어 먹는 일에 제대로 맛들렸습니다. 연어가 짭조름하면 반찬 없어도 밥 한 고기 뚝딱이에요. 뭐 이거는 뭐 훌륭한 식사죠. 근데 이제 훈제 연어 구해서 구워서 제대로 먹기가 괜찮나요? 저는 연어 사다가 이제 구워 먹었더니 좀 실패를 많이 하던데. 그 가구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스웨덴 가구 파는 데. 거기 가면은 그 연어도 팔아요. 그래서 연어를 잔뜩 사와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형은 날로 먹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케아 연어도 파는구나. 연어도 팔고 뭐 거기 스웨덴에서 파는 식재료들을 몇 개 팔아. 그 뭐지 푸드코트 같은 데예요? 아니면은 아니야 푸드코트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케아 미트볼 맛있어요. 평일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맞아 맞아. 아 주말엔 진짜 지옥이에요 거기는. 네 코너가 있습니다. 룸메가 먹고 남긴 음식 내 입속으로 버릴지 반려미생물에게 버릴지 살찌고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버릴지 기부할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떴다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배텐 인기 영상의 주인공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텐의 파트너 채널이 두 개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콧빨간 배춘기, 난 아메리카노 1, 2, 5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텐이 끝나면 보통 풀 영상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아카이브의 개념이 크고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쇼츠의 시대니까 김지영 씨 쇼츠가 올라가면 클립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무슨 필터링 안 된 얘기를 할까 이거 아닐까요? 제가 또 뭔 소리 할까 그쵸?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봉주 닮은 얼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상스러운 멘트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곱상한 쇼츠. 예. 개인 채널 영상도 인기입니다. 브이로그 영상에서 쌩얼을 서슴없이 공개했는데 쌩얼에 자신이 있어서 간 건가요? 쌩얼에 자신이 있다? 근데 뭐 화장 전후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야 이런 멘트는 진짜 어지간한 연예인들도 잘 안 하는 말인데 저는 그냥 화장 전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럼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뭐가 됩니까? 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잠깐 눌러줄 뿐이에요. 아니. 뭐 물론 한 개 더 예쁘죠. 더 예쁘긴 한데 저는 제 맨 얼굴도 좋아합니다. 언제 생얼 방송 한번 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아유, 봐야겠다. 베텐에는 사실 베텐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하죠. 하고 오세요? 네. 그래요? 뭐... 스케줄 없을 땐 제가 하고 오거나 이러고 단가 안 맞는데 하냐고 하신 분 있고 나는 원본이 예뻐서 상관없다. 아이 그런 건 맞긴 하지. 하트 시그널에도 그 맨 얼굴이 많이 나왔나요? 하시에도 네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맨날 찍는데 맨 얼굴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얼굴도 쉴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막 나갔는데 그게 또 신기한 행동이었나 봐요. 다른 분들은 열심히 꾸미는데 난 안 꾸몄다.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를 걸러 보내시려고? 이 정도는 절벽도 아니에요. 베텐의 진짜 절벽은 아직 보지진 않았습니다. 진짜요? 예. 그 제작진이 작정하고 세팅하는 절벽이 있어요. 뭔데요?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몇 번 떨어지면 강해집니다. 계속 레벨업. 무빙 보셨어요? 무빙? 예, 아니, 거기 보면 절벽에서 많이 떨어져서 강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쌩얼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김지영 씨 개인 채널 가서 한번 보시고 하트 시그널도 보시고 한지웅님 김지영 채널에서 여자들에게 추천하는 OOTD는 많이 나오던데 남자들을 위한 옷 추천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디에게도 추천을 해주세요. 오. 남자들을 위한 추천할 생각 있나요? 제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을 개인적인 선호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죠. 아 여자들에게 인기 끌 수 있는 룩. 네. 근데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 대충 남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어라. 패턴러들에게 충고를 좀 해주신다면? 그냥 약간 옷을 잘 입기 힘드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잘 입기 힘드니까 뭐죠? 많은 너네 어차피 잘 못 입으니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유행 따라가려고 하거나 색을 너무 특이하거나 하면은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마라. 매치가 힘드니까 예, 차라리 예. 진짜 기본템
막 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셔츠에 반바지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셔츠에 반바지를 입어라.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셔츠에 반바지. 과연 베테너들이 그걸 소화할까? 그럼 신발은 뭐 신어야 되냐 거기다가? 신발 뭐 샌들이나 운동화나. 단추. 셔츠 단추 몇 개 풀어야 돼요? 제발 잠가주세요. 다 잠가요 여기까지? 아니 단은 아닌데 딱 위에 그냥 한두 개만. 제발 그 이상 풀지 마세요.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패션 또 잘 아는 김지영 씨가 얘기한 거니까. 남자들은 거지만. 셔츠에 반바지에 샌들. 아니 왜 이렇게 상상하니까 아니 멋있는데 내가 상상하기에는? 누굴 상상했을까요? 베텐러 상상인데. 그래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복이 잘 어울리는 분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운동복이 잘 어울린다? 네. 어떤 뭐 추리닝이에요? 아니면 축구 저지? 저지도 너무 멋있고 추리닝도 멋있고 뭐 조거 팬츠나 그 V 모양 그 로고 있잖아요. 나 땡땡. 에? 그 나 나 땡땡? 나이 땡. 아 나이 땡. 나이 땡. 아. 나이 땡 아디 땡땡. 막 이런 거 잘 어울리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네. 이분들 그런 거 엄청 소유하고 계실 텐데. 멋있습니다. 유희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복 잘 어울리죠? 그래요?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그래요는 뭐예요? 운동선수인데. 유희관을 상상하고 패션 추천해 주신다면? 바람막이? 바람막이 보라. 아 등산복과 크게 차이 없는 바람막이 보라. 아 또 듣고 막 연락 오시는 거 아니야? 막 댓글 다시거나. 아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미쳐봐라. 자 이수빈님, 지영님 땡스타 5년 전 게시물에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 혹시 야구는 삼성 팬인가요? 맞다면 어떻게 팬이 됐나요? 아, 일단 5년 전 게시물을 왜 찾아 들어간 거야? 와 대단하신데요. 이거 지금 제 인스타에 심지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았지? 그러니까요. 어디 썼지? 아 땡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지나면 삭제해 버리나요? 아 제가 뭐 숨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게시물은 이렇게 말이 나올까봐 지운 건데. 네. 저는 뭐 삼성 야구 이때 처음 보러 간 거고. 네네. 잠실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잠실에 삼루석 뭐 이런 데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원정 경기니까. 그렇겠죠. 상대팀이 두산이었어요? LG였어요? 기억도 안 나고. 네. 예.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그냥 뭐. 이때 당시 만나던 친구가 이거 입혀서 거기 경기를 보러 가자. 입혀서. 너 삼성 팬. 강제로 너 삼성 팬 해. 이렇게. 하고 흔들고 해. 그럴 수 있죠. 그랬던 사진인데. 원래 스포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팬인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옷 입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한번 박제가 되는 거죠. 진짜. 예, 강제 동원 됐어요. 네, 이수빈님께서 실망하셨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예예. 자, 아무튼 축구장도 좀 와주세요. 추천. 예. 좋습니다. 예.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요.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좋습니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 회식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다시 좀 궁금해졌는데 그럼 이날 경기에 누가 뛰고 뭐 이랬는지는 전혀 기억 안 나는 거죠? 유희관이 선발이었을 수도 있어요. 두산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두산 대 삼성이면 잠실이면 유희관이 선발로 나와서 던지고 유희관을 처음 본 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아니 이거 한 2018년쯤이니까 그때는. 그렇죠. 네. 뜻밖의 2년. 그죠? 이렇게 5년이 지나서 배팬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트리 양이 저기 운동선수 몸인가? 예, 그래요. 근데 원래 야구 선수분들은 몸매랑 크게 연관 없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죠. 예예. 예. 뭐 타고난 타고난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엄청 좋은 야구 선수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네.
아, 저, 나도. 최준석 목동 출발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 예. 왜냐면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매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키도 그래서.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네. 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야수 또 외야수가 또 다르기도 하고 외야수에서도 중견수와 또 우익수 좌익수가 아예 다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1번, 2번 타자는 굉장히 날렵하고 네. 3, 4번 타자는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라고 그러니까. 자, 지난주 안맞데이 연속 3주가 되면서 오늘 다시 제로 세팅됐고요. 맞을지 안 맞을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맞데이가 되면서 패스가 됐고 오늘도 새롭게 맞을지 안 맞을지 합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미래방송이라 1안 2안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에는. 예. 이분들은 알아요. 예. 배영 정신체류라고 하신 분 있는데 1안 2안이라고. 아, 예. 이게 오늘 거에 다음 주니까. 3안은 없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3안 있나요? 3안은 방송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처분할 것들 고민입니다. 버린다 만다 고민되는 것들 결정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씨는 어떻게 물건을 잘 갖다 버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쟁여두는 편입니까? 저는 원래는 그래도 좀 쟁이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집에 크기에 비해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가차 없이 좀 버리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뭔가 이제 추억이 담겼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버리고 그냥 보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크게 나한테 효용가치가 없다 싶으면 그리고 스토리가 뭐 딱히 없다 그러면 꽤 새 거여도 그냥 갖다 버립니다. 예. 새 건데도요? 예? 새 건데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쓰지 않은 거여도 예, 버려버립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 형은 어머니에게 폰만 버림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친환경적인 거죠. 자, 그러면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만나볼까요? 자, 김성한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한 이후로 저와 안 놀아줍니다. 아들하고 미드에 나오는 아빠와 아들 흉내내며 캐치볼했던 야구 글러브랑 배트는 이제 처분해야 할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니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야구 글러브와 매트, 배트. 예. 처분한다? 만다. 김정 씨는 삼성 응원하러 갔을 때 그 응원봉 들고 있었잖아요. 예. 그 막대 풍선. 맞아요, 오늘. 네. 버렸나요? 버렸죠. 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뭐 유니폼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유니폼은 네. 있긴 한 것 같다? 네. 어디 찾아보면 나올 것 같다? 네. 저는 예전에 막대풍선을 그 전 두산 팬인데 두산이 우승하던 해에 코리안 시리즈가 코리안 시리즈면 이제 챔피언 결정전인데 그 시리즈에 갔을 때 썼던 막대풍선을 몇 년 동안 차에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에? 이건 그때 우승의 숨결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불었으니까 제가 진짜요? 예. 그 숨이 그럼 3년 뒤에도 남아있었어요? 왜 이렇게 징그러운 표정 지으세요? 바람 안 빠지고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뭐 숨도 썩어요? 와 3년 전 그 우승의 숨결을 경멸하는 표정을 짓는데 3년이나 차에 3년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근데 바람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버릴 필요도 없고 그 우승의 숨결 썩은 내 날 드시러 그 터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무슨 큰일이 되나요? 자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캐치볼 했던 글러브랑 배트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이걸 뭐 굳이 처분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진짜 아드님이 아빠의 나이가 됐을 때까지 있으면 너무 큰 추억의 물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둡시다. 그렇죠. 그냥 놔두고 물론 이제 그 보니까 글러브가 아이 거는 아기 거, 아기용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뭐 추억놀이 한다 그래도 못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이거를 사연 보낸 것부터가 좀 비정한 아버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아. 버릴까 말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이성적이죠. 아이가 뭐 이제 성인 된 것도 아니고 겨우 중학교 됐는데 즉시 버리려고 그죠? 즉시 팔아먹으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글러브 크기가 아이과 어른 거 차이 나는 거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여운데 예, 예. 그냥 두면 진짜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더군다나 자세히 보니까 비닐봉지 그 보관하는 게 두산이에요. 예, 두산 챔피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두산 우승 어떤 시즌이나 그 다음 시즌 때 썼던 글러브 같습니다. 와, 저랑 같은 팀을 응원하시네요. 사심이셨군요. 예. 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버지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던 야구 배트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좀 짧은 나무 배트. 예, 그걸 만지면 또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오, 얼마나 추억 것 같아요. 좋습니까? 예. 안고 자나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어릴 때 물건 보관하는 거 있어요? 어릴 때 물건? 네네. 저 초등학교 때 일기장. 아 그런 건 보통 보관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정보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뭐 대단한 정보도 없지만 없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5학년, 6학년 쭉 다 있긴 해요. 궁금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혹시 뭐 낭독회 한번 할 수 있나요? 방송에서? 낭독회요? 예. 또 제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건가요? 은근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한번 가지고 가볼까? 예. 예전에 뭐 난 꼭 커서 스튜어디스가 돼야지 뭐 이렇게 써있는 문구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쵸. 예. 재밌겠다. 그래요. 한번 낭독회 한번 합시다. 네. 예. 수양록 낭독회. 장난감 같은 거 없어요? 뭐 인형이라든가? 장난감? 네. 아 근데 제가 오빠랑 컸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인형 이런 거는 안 가지고 놀고 그냥 발차기 막 서로 때리고. 아 서로 까고 놀았다. 레슬링 놀이. 아 레슬링하고 사커킥하고 놀았다. 맞아요. 아 찐오빠네. 인형이 별로 없어요. 격투기 주로 그렇다고 인형을 안 갖고 있는 건 좀 이상한데. 거의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래도 곰 인형이라든가. 곰 인형? 뭐, 돼지 인형 이런 거 없었나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먹고 그렇게 인형을 사나 봐요. 아 인형을 좋아해요? 지금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오빠랑 그러고 놀았어요. 그래요. 혹시 내가 썼던 기술 같은 것도 기억나나요? 기술이요? 그러니까 뭐 플라잉 리킥도 해봤다. 오빠한테. 예, 로우킥 해봤다. 아 로우? 저는 이제 피치가 짧잖아요. 그래서 보통 발을 들여 밟았어요. 이렇게. 지려 밟았다는 게 오빠를 밟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빠의 발을 일부러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찰이 일어나면 쓸리면서 아프니까 이렇게 지려 밟았어요. 오빠를 증오했나요? 아니 오빠도 뭐 장난으로 때리고 했으니까 옛날에. 친남매 모먼트가 많았네. 야 더티 플레이를 많이 했네요, 그죠? 지려 밟고 정식으로 싸울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빠 살아계시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대강 결정 사연 보겠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났다니. 오빠 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릴 때 그런 것도 있죠. 뭐. 레슬링 기술 같이 해보고. 남매는 그렇게까지 남매도 그렇게까지 싸우나? 그 약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 그 만화 있잖아요. 소년 만화. 지금 다 됩니다. 아 괜찮아요? 네. 원피스 이런 거 보면 이제 붉은 발의 제프 이런 거 아세요? 그걸 오빠가 했다는 거야? 아니면 저 제가 깔때기 발에 제프. 끼고 이제 차보라고 안 아프다고 막. 그래서 같이 놀고 그랬죠. 막 직원 이런 거 같이 놀고 람각 이랬었어. 와 만화에서 본 기술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예, 강도 높게 싸웠다는 얘기가 곱상 맞네. 저 원피스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몇 권까지 나왔나요? 지금 몇 권이지? 많이 왔어요 되게. 이제 거의 이거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팔로우를 하는구나. 아 아껴두고 있어요. 아, 대충만 아는데 좀 지나고 보려고. 애니 같은 거 안 보세요? 엄청 보지. 뭐 보세요? 딱히 뭘 보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웬만하면 스파이 패밀리?
어? 이런 거 보세요. 아, 이건 안 봤어. 아, 너무 재밌는데. 스파이 패밀리? 네. 미국 거? 아니, 일본 거예요. 일본 건데 생각보다 짱구 같은 느낌의 만화. 재밌어요. 와쿠 와쿠. 슬램덩크 보셨어요? 봤죠. 어, 슬램덩크를 봤어요? 네. 애니메이션으로? 애니 극장에서? 책으로 보고. 책으로도 보고? 1년인가 2년 전에 뭐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보고. 영화. 어, 만화책으로 봤다? 오.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화를. 오. 진짜 그냥 오타쿠였어요. 어, 그래요? 어, 그러면 그 세계관 최강자는 정우성이잖아요? 그죠? 아, 정우성이요? 정우성. 거기 정우성. 아, 까까머리. 아, 저는 서태후. 서태후? 서태후. 서태웅. 서태웅. 서태웅은 어디 남자? 어디 남주죠? 기억도 안 난다. 서태웅.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태웅 너무 멋있잖아요. 얼빠네. 얼빠죠. 서태후는 사극에 나오는 분이죠. 서태후 그러네. 진격의 거인 보셨나요? 그럼. 아, 너무 재밌잖아요. 아, 그걸 봤어? 저 그거를 얼마 전에 봤어요. 진짜 미친 에이요? 사람처럼 네, 하루에 막 8시간씩 쉬는 날에 오. 그것만 보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너무 아, 재밌어. 애니미를 보는구나. 너무 좋아요, 진짜. 만화는 안 보고 애니를 보셨다. 진격권은 애니가 더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만화로는 안 봤어요. 애니가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만화를 이제 연재로 볼 때 그 느낌도 또 있어서 기생수도 보셨습니까? 기생수 안 봤어요. 재밌나요? 기생수 정말 재밌죠. 어느 나라 거예요? 일본 거. 근데 이제 어, 얼마 전에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는데 어, 네네. 그, 네, 알아요. 그거는 원작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고 아, 또 원작의 맛이 있죠. 오르륵 누구냐고 하셨는데 오해 살까봐 저 아닙니다. 저예요? 나 몰랐어. 몰라요? 본인 배에서 흥분해가지고 꿀꿀꿀 나는 소리도 몰라요. 배에서 소리 나는지도 몰랐네. 무슨 소리 나면 다 내가 오해를 받으니까. 왜 하남자죠? 이게 정확한 출처를 말씀드리면 뱃속의 작은 거인. 거인. 자기 살겠다. 아, 이걸로 죽어요? 붉은 돼지 보셨나요? 붉은 돼지 지브리. 그 지브리요? 지브리 거. 아,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어, 네, 저 지브리 것도 거의 다 봤어요. 이번에 나온 어, 것도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여자네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기소개한다 한번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적성제.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살 많이 빠지셨어요. 에이, 해명하지 마세요. 뭐 다이어트 변호사예요? 보면 알아 이분도. 지금 이 마스크 안에 엄청 날렵한 턱선이 있어요. 두 번 맥힌게. 아, 맥인 거 아니야? 변호인이야? 오늘 약간 옷도 변호인 같지. 아, 그러네. 기자회견에서 본 것 같은 룩이네요. 원령공주 멧돼지라는 말도 나왔어. 왜 읽는 거야? 왜 읽니? 응? 아니, 제가 원령공주를 좋아해가지고. 아, 원령공주도 아, 봤어요? 너무, 엄청 많이 봤어요. 그거. 어, 그... 걸작이죠. 그건 진짜 명작입니다, 진짜. 예. 제일 좋아해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아, 그걸 최고작으로 뽑은 사람들 많죠. 라퓨타 보셨습니까? 라퓨타도 너무 어릴 때 봤어요. 아, 보긴 봤구나.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옛날에. 대단한데. 그 세계랑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저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최근에 본 영화는 뭐죠? 한 이번 연휴 때 가장 깊은 바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거든요. 그거 보고 프리다이빙을 등록했잖아요. 바로 행동을 또 옮기는 스타일이구나. 그 프리다이버 얘기거든요. 어. 실화에 기반한 다 다큐 영화니까. 어디 가서 하려고? 뭐 여기 많던데요?
서울이랑 용인이랑 뭐 이게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과 같이 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1대1이에요? 약간 다대1, 4, 5대1. 너도 하지 않니? 아직 어? 안 해봤는데. 아 진짜. 어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종범이 잠깐. 이종범이 한 거야? 네. 넌 아, 뭐지? 진짜? 저는 스쿠버냐?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너 그냥 수구인가? 수구. 네. 수구는, 수구는 선수 출신. 오빠 수구가 어떻게? 수구 선출. 진짜로요? 와 진짜요? 너무 옛날에 너무 옛날에. 멋있다. 대박. 진짜 반전이에요. 잠깐.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서 수영 대회 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수영 오빠도 YMCA. 아 진짜요?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전직 물고기들 이렇게 많아. 준선 추려고 해줘. 준선 추려. 어 재밌겠다. 수영 대회예요 진짜. 베텐판 솔로 지옥인가? 느린 그림으로 찍으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와 거기 몇 명 불러다가 촬영팀 불러다가 느린 그림으로 찍은 슬로우 모션으로 막. 그냥 지옥이래요 댓글에. 그러니까. 진짜. 리얼 솔로 지옥. 리얼 솔로 지옥 한번 보여줘. 리얼로 갑시다 어? 한번. 리얼 모솔 지옥 한번 보여줘. 생지옥. 승부욕이 어? 가득 찬 눈으로. 오, 요즘 뭐 콘텐츠를 보면 뭐 웬만하면 지옥 지옥 보는데 진짜 지옥 한번 보여줘. 진짜 근데 덱스 역할 누구냐라고 좀. 누구야? 황현아. 황현이밖에 없다. 어? 우리 남출들이 좀. 유희관이 할 수 없잖아. 유희관이 할 수 없잖아. 팡스다 팡스. 피디가 제일 잘생긴 방송. 유석이죠 저희. 예. 짬준이 때부터. 아니 근데 이종범 작가 프리다이빙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밀수 봤죠 밀수. 밀수? 밀수에서 다이빙 하고 해녀들 휘파람 거. 어 그거 이종범 시키면 되겠네. 프리다이빙 하고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휘파람으로 밤양갱 연주. 진짜 이보다 준비된 인재는 없다. 어? 상당히 욕심나는데? 어, 짱이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미국 밀수. MT를 무인도로 가야 되는데. 재밌겠다. 섬 하나 섭외하면 되잖아 그지? 유희관 멕시코 기억이라고 하죠. 솔로 지역에 선출도 나오지 않았었나? 그 거기도 관자가 들어가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 유희관 아니 그것도 그분은 관 이희관 아니야? 관이. 아 관이구나. 아~ 솔로 지역에 관이가 있다면 여기 희관이 있어. 희관. 아 너무 웃겨. 생지옥. 관희관. 리버스 관이. 리버스 관이.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분들 나오셔가지고 솔로 지옥 3 잠깐 봤는데 재밌던데? 재밌죠. 저도 봤었어요. 한테 시간을 못 봤네요. 그런데 어. 이어가야 되는데. 하시 봐주셔야죠. 할시가 맞아? 핫시가 맞아? 하시가 맞아? 어, 근데 약간 핫시라고 하더라고요. 핫시? 핫시. 피읒 받침으로? 하시. 누구요?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결정 시즌2 대강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처분할 것들 고민입니다. 자 이제 이상준님과 한번 가볼까요? 현재 하나 맞았습니다. 네. 핸드폰에 아주 어렸을 때 사진부터 추억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사진 용량 때문에 휴대폰 저장소가 5기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땐 사진, 동영상, 땡톡 등 메모리를 처분을 할까요? 아니면 추억들이 아까우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용량이 큰 핸드폰을 새로 살까요? 메모리 처분 아니면 새 핸드폰? 네, 채팅창에 동영상들 좀 지우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보통 이제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 어쨌든 클라우드를 써도 되는데 클라우드도 사실 은근히 돈입니다. 그렇죠. 저도 구독 서비스를 좋아해가지고 어지간한 구독 서비스를 다 하는데 클라우드 구독을 한번 해봤더니 되게 아깝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처분이냐 새 핸드폰이냐. 아, 근데 이 처분은 진짜 그냥 아예 다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싹 지워버리는 거. 네. 하나, 둘, 셋. 처분. 새 핸드폰. 어? 진짜요? 아, 새 핸드폰을 산다고요? 헐. 와. 아니 근데 처분은 진짜 그냥 다 지우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네. 근데도 지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이제 꼭 삭제는 아니고 뭐 이제 외장하드라든가 요즘 그 NAS라 그래가지고 개인 그 용량을 구축해 놓는 경우 있더라고요 집에다가. 아, 아 뭐야 그거 되면은 저도 메모리 처분이죠. 그래요. 네. 어, 백업을 할 수가 있으면 백업인데 처분은 약간 지우는 느낌인 줄 알아가지고. 근데 또 딱히 지워도 그렇게 크게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많이 들여다보시나요? 옛날 사진? 솔직히 안 들여다보긴 하는데. 그렇죠. 폰이 워낙 잘 돼가지고 요즘 막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막 한 번, 한 장소에서 뭐 100장씩, 어, 200장씩 찍게 되는데, 네. 땡스타에 올릴 거 한 장 정도만 고른 이후에는 거의 지워버리는 게 사실 맞는데. 그쵸.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요즘? 사진을 많이 찍으실 텐데. 저는 이제 아이클라우드에 하다가, 다른 데를 저도 찾고 있어요. 뭐 메모리를 사서 외장하드를 사서 하자니 또 괜히 불안하고 망가지면 어떡하나. 좋은 거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지금요? 네. 지금 저는 딱 지식이었고 이분들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저희 라방은 아니에요. 라방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본격 라방은 아닌데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클라우드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네. 아, 유출되면 좀 큰일 날 만한 그런 게 있다. 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킹을 당하고. 개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만약에 잘못 돌아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통신사 그 다 가입을 하고 그러면 번호 같은 거 어떻게든 유출이 돼가지고 다 막 그 상업적인 스팸 같은 거 오고. 이메일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공공재처럼 막 돌고 그러는데 클라우드라고 또 안 그러는 방법 없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사진은 잘 안 올려놓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문서 정도만 올려놓고. 다들 그렇구나. 예. SSD가 답이네. SSD. 용량이 근데 엄청 발전해서 저도 예전에는 막 외장하드로 몇 개 사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놓으면 이제 평생 걱정 없겠지 했는데 그러고 용량이 또 엄청 혁신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 자체도 자리를 차지해서 그거 자체 네네네 대형 숨길 게 많구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숨길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예 개인 정보고이니까요 그렇죠 예 개인 정보는 무조건 숨겨야죠 어떻게 휴대폰 같은 거는 바꾸잖아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 쌓아놓으세요? 아니면 반납하세요? 아, 저는 이제 백업을 여러 번 하고, 아니 그게 뭐지? 뭐라 하죠? 포맷. 포맷. 포맷을 엄청 여러 번 하고 팔아요. 근데 이제 그 공식 거기에다 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또 환급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만 팝니다. 사적으로 네. 파는 건 위험하다 너무 생각해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요. 괜히. 공장 초기화를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식 판매처인 곳에 반납하는 느낌으로. 뭐야? 그것도 뭐야? 다 복구가 된대. 포렌식 하면 다 나오죠. 예. 야, 씨, 어떡해요? 그렇게 곱게 쌍스러워요. 예. 바로 그냥 시옷 소리가 나와버리는데. 아, 진짜 가능해요? 야, 씨, 어떡하냐? 바로 욕박죠? 라고 하시죠.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욕 아닙니다. 뭐야, 씨. 놀랐죠? 왜 몰랐어요.
포렌식하면 다 나와요. 헐. 그래서 저도 핸드폰, 그다음에 전에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그냥 집에 쌓아놓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 정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가 털릴지 모르잖아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우와, 어플 안 팔아야겠다. 불로 태우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불로 태우는 게 불로 태우면 되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불로 태우면 불로 태우는 것도 제대로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무튼 개인 소각 장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가지고 태워버릴 것도 많잖아요. 뭐 택배 종이 같은 것도 물론 저는 집에서 다 세절해서 버리는데 세절도 못 믿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먹으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되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예. 염소를 키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이면 상관이 종이면 처리가 은근 편한데 네. 이제 전자제품 거기에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들어간다. 맞아요. 그런 거는 쉽지 않죠. 무섭죠, 무섭죠. 그게 내장하든가요, 라고. 내장. 아, 댓글이 진짜. 네. 저 먹어버리면 내장하드죠. 내장하드 맞죠. 예, 그건 내장하드 어쨌든 영원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한 지 뭐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폰이 쌓아둘만한 양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는 쌓아놓으면 이만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대1 다음은요. 살이 쪄서 옷 사이즈가 박혜은님이 보내주셨어요. 살이 쪄서 옷 사이즈가 두 사이즈가 커져버렸어요. 안 맞는 옷들은 그냥 처분할까요? 아니면 옷을 크게 수선해서라도 입을까요? 아님 다시 살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버려 둘까요? 안 맞는 옷을 처분한다? 수선한다? 그냥 둔다. 살이 쪄서 두 사이즈가 커졌다. 많이 찌셨네요. 그죠? 응. 예. 많이 찌셨네요. 베디 줘요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요. 저도 거의 세 사이즈 혹은 거의 네 사이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예. 진짜요? 저는 상체가 많이 찌는 편이라 바지 사이즈는 거기서 거긴데 상체가 이제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4X라지까지 입으신 아니, 거예요? 아니요. L부터겠죠. 그래가지고 3X라지 정도. 예. 예전엔 심지어 M 입은 적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나이땡 기준. 자, 처분한다, 수선한다 대 그냥 둔다. 세 가지 선택지예요. 안 맞는 옷들 두 사이즈 커졌다. 하나, 둘, 셋. 그냥 처분한다. 둔다. 그냥 둔다? 네. 왜요? 처분이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두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이때야 안 빼면 못 빼요. 아, 다이어트를 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의 나를 다시 맞추는 게 옷을 너무 많이 사야 되잖아요. 다이어트가 이렇게 얘기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쉽게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힘들죠. 저도 네. 힘든데 이제 너무 일이 커지니까. 두 사이즈면 돌아오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내려오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다이어트 설관드렸다가 오히려 튀어버려요. 배디님은 예. 그러면 내 사이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번 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집 그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베텐만 봐도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베텐의 노출된 모습만 봐도 입는 옷은 거의 뭐 정해져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옷장 한 그 손바닥만한 공간만 있어도 제 옷은 다 저장 가능한데 왜 이렇게 옷이 많을까를 보면은 사이즈가 천차만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 이 사이즈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항상 놔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입지도 않고 꽤 괜찮은 옷들인데도 저는 요즘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희관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유희관 씨가 저보다 날씬하지 않을까요? 유희관 나눔해. 네. 그렇고요. 네. 뭔가
그냥 둔다는 아닌 것 같고 수선은 저도 수선은 예전에 좀 해봤는데 이건 귀찮더라고요. 맞아. 예. 수선집에 가서 하는 것도 귀찮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어, 맞아요. 수선하면 은근히 그때 그 태가 안 나요. 묘하게 약간 어벙벙해지나? 어벙. 어벙벙해진다. 벙벙해진다. 벙벙. 뭐가 연계국어인가봐요. 뭐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잘하는 말이 없어. 네. 아, 저도 정확한 산업자단은 모르는데 보통 벙벙해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벙주를. 벙주를. 아 진짜 잘 놀리셔. 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개 안 맞았고요. 다음은요. 네, 이은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쇼핑몰에서 곧 기한 만료로 5,000포인트가 소멸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은 딱히 살 게 없어요. 이럴 땐 그냥 포인트를 버릴까요? 아니면 뭐라도 미리 살까요? 쇼핑몰 포인트 버린다 대 안 버린다. 아 이거 조금 고민된다. 이거 자주 오지 않나요? 스팸 비슷하게? 은근히 자주 와요 이거. 내가 그 어지간한 쇼핑몰이나 뭐 관련된 곳에 가입만 해도 포인트를 기본으로 주는 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소멸된다고 오는데 이게 사실상은 광고성이거든요. 와서 소비를 해라. 예.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걸 수도 있지만 포인트 지금 딱히 살 건 없다. 5,000포인트 애매하네요. 그죠? 5,000원 정도라고 보면 네. 그냥 배송비 조금 거기에 플러스 한 2,000원 아낀다. 자, 쇼핑몰 포인트 버린다 대 안 버린다. 하나 둘 셋 안 버린다. 진짜요? 5,000원 좀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마케팅이다. 막 이렇게 말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 다를 수 있어요. 오, 그래 끝까지 들어봐야 되네요, 진짜. 예. 댓글에 형 회식하고 싶어 이러는데. 회식은 4년 뒤입니다. 4년 뒤라고? 4일 예. 뒤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이관이 좋아하겠네요. 아무튼 5,000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5,000포인트. 아, 근데 또 이게 5,000포인트 쓰겠다고 막 4만원, 5만원 이렇게 쓰니까 저는 보통 이럴 때 일부러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응. 뭘 사겠어요, 그러면? 5,000이다. 만약에 사야 된다. 이거는 사야 돼. 누가 강요를 해요. 엄마가 지영아, 5,000 어떻게 버리니? 뭐라도 사야지. 근데 이게 어떤 쇼핑몰일까요? 의류 쇼핑몰. 의류? 네. 의류요? 네. 의류면 뭐 양말. 양말. 양말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말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양말 중요하죠. 베테너들에게 남자 양말 추천해 주신다면. 남자 양말이요? 네네. 근데 남자들 양말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뭔가 막 이렇게 쭈글쭈글 괜히 이런 것보다 또 깔끔한 게 낫지 않나. 아,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양말. 네. 깔끔한 양말. 아, 근데 그 흘러내리는 게 양말 탓이 아니라 이제 종아리 탓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보통 그러니까 종아리 모양이 이렇게 적당히 돼 있으면 딱 그 밴드 느낌대로 딱 붙어 있는데 네. 종아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원뿔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립니다. 원뿔형. 예. 아 그렇구나. 아,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진짜. 오, 진짜요? 예. 저는 그래서 양말이 웬만한 그 발목 뭐 정강이 이 정도로 오면 시간 조금만 지나도 내려와 있어요. 그 귀엽게 이렇게 셔링이 잡히는 거예요, 쪼글쪼글하게? 귀엽진 않아요. 예. 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그 종아리라는 게 어쨌든 계속 원뿔로 다니고 항아리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넘는 넘는 길이로 길게 한번 가봤어요. 아예 길게. 아, 대박이다. 아예 길게 한번 가봤어요. 니삭스. 와. 축구 선수 느낌으로. 니삭스. 예.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박이다. 예. 네. 예, 축구 양말처럼 길게 해서 입었더니 그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메이드 성재라고요? 예? 뭐라고요? 아 메이드 성재래요. 아니 메이드 그런 걸 왜 읽어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거 읽어요. 메이드 성 이상한 거 읽지 마세요. 어? 예. 아, 생각하고 웃겨. 읽으세요. 읽고 생각하세요. 후폭풍을 잠깐 생각해 주세요. 요조사마라고 하신 분이요. 야래야. 야래야래.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축구 선수 느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신으면 안 내려오는 건 확실한데 그 더워요 하루 종일. 예, 그게 안 좋더라고요.
뭐해 뭐해 끼용. 좋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김김후 김송림님이 보내주셨어요. 예. 창고 정비를 하는데 10년 전 볼링 동호회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가 있네요. 지금은 볼링 동호회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추억으로 간직할까요? 사실 쓸데가 없는 물건이라 그냥 처분할까요? 우승 트로피 처분한다 대 만다. 볼링 동호회 우승 트로피. 아 이거 약간 고민되네요. 그 동호회에서 알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동호회 활동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큰 영광스러운 마음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니까. 자, 우승 트로피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처분한다. 처분한다. 네. 왜요? 이게 그러니까 취미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트로피가 굳이 없더라도 나의 추억 속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미니멀리즘 되게 강조하는 그 신혜라 씨인가요? 차인표 씨 아내분. 예, 신혜라 씨가 처분을 엄청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뭔가 그 자리 차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추억으로 남겨놓고 버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은근 이런 상장류, 뭐 트로피류 이런 게 진짜 잘 안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처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사를 조금씩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안 쓰는 엄청난 잡동사니화된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럼 다음 집으로 옮긴 다음에 또 그 채로 그냥 놔둬요. 예. 그 공간만 많이 차지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저희 베텐에서 연말에 트로피를 줄 때 있습니다. 시상식을 하고. 예. 아마 이번에는 그 영입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상식을 좀 크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을 받았어요. 오, 시상식을 진짜 해요? 네. 드레스 입고 가요? 네네. 하필이님 웃으시잖아요. 뭐야? 저희 마음이에요, 뭐든지. 물음표라잖아요. 네. 상스러운 상이라고 하십니다. 또 나만 거의. 아니 아니. 이 뭐야. 유관도 턱시도 입고 참석해야 되고. 예. 네. 그냥 입고 오세요. 진짜 하기는 해요. 네, 해요. 아 진짜요? 연말 시상식 합니다. 우와. 예. 네. 그러면 트로피를 드리면 몇 년 정도 보관하실 거예요? 아이 그거는 평생 보관하겠다. 아, 뻥칠 때 패턴이 있구나. 아니에요. 평생 보관할 것 같아요. 집 가다가 버릴 때시라고 하시네요. 아닙니다. 보관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요. 소중하죠. 예. 참고로 침착맨, 예, 그리고 홍진호 이런 친구들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보이는 곳에. 그래가지고 가끔 방송할 때 나와요. 예, 지금은 진짜요? 지금 출연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베텐 시상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저 침착맨님 거 많이 보는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요즘은 치워버렸나? 아, 스튜디오 옮겼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런가. 예. 한번 저도 스튜디오 옮긴 다음에 안 봐가지고 예, 거기에 혹시 뒤에 걸리나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아 뒤에 있다는데요? 진짜요? 예. 침착맨 등 뒤에 트로피가 걸립니다. 헐, 한번 예. 오늘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2대 3이고요. 네. 다음. 네, 정승용님의 사연입니다. 여친 생일에 해외 직구로 목걸이를 주문했었어요. 배송기간이 3주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여친이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주문 취소는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목걸이가 도착했는데 새로운 여친 생기길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 채소마켓으로라도 처분할까요? 목걸이 가격은 80만 원 정도 합니다. 목걸이 처분한다? 만다? 야. 80만 원짜리 목걸이다. 이 정도면 처분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여친을 위해서 주문한 건데 이거를 처분하긴 좀 그렇다. 자, 채팅창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가 해라도 있고
지영이 줘라 이런 건 뭐야? 어디 있어요 그게? 니네 사람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그, 짐지용 주라 또 있잖아요. 채팅창 주작하는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 탐욕에 그렇게 받고 싶어요? 나죠. 어머니 목이 비어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되게 슬프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냥 어머니 들여라고 하면 되지. 어머니 목이 허전하시다. 아, 네. 그래요.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처분한다. 만다. 헐. 그럼 다음 여친을 주실 거예요? 아니, 왜 다음 여친을 줘요? 아, 왜 다음 여친을 줘요? 아니, 이거 다음 여자친구가 진짜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아니, 다음 여친을 왜 줘요? 것 같아요. 지진이 난다고요? 네. 너무너무 화날 것 같은데? 어, 화를 낼 때 지진이 날 정도로 화를 내요? 아니, 만약에 진짜. 특이한 표현이네요. 지진이 난다? 얼마나 화, 동공지진, 아, 흰수염이에요? 저 많이 쓰는 흰수염? 표현인데 저만 쓰나요? 원피스 흰수염? 오, 진짜 지진 난다. 저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 흰수염 좋아. 네. 흰수염 좋아. 네. 네. 대부분 지진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처분한다? 네. 처분하는 게 맞나? 저는 그냥 네, 그 채소마켓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걸 뭔가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주기에는 좀 약간의 죄책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가주세요. 킵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킵하는데요? 뭐 그 어쨌든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금이라고 치면 먼 미래에 처분한다. 먼 진짜 미래. 집이 망했다. 네. 집이 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금모으기 운동해야 된다. 와. 예, 뭐 그럴 때. 금모으기 운동이요? 세상에.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 그리고 일단 당장 처분하는 것 자체가 연애 기간이 있는데 그 여운.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숙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당장 처분보다는 그래도 몇 년 뒤에 어느 순간 어? 하고 발견했을 때 아 이게 아직도 있네. 이사 가다가. 뭐 그러면 그럴 때 한번 쓱 그 처분하거나 예, 그러면 되지. 아 근데 또 어때? 그 사이에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지셔가지고 근데 그 보통 이제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둬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다시만 베테너들에게 그런 일 이걸 희망을 준다고 이러시네요. 그럴 일은 없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의 4 서지영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딸이 어릴 때 입던 옷들이 많은데 다른 유부 친구들에게 주려고 했더니 시큰둥하네요. 자꾸 예쁜 옷들 전부 처분할까요? 아니면 그냥 몇 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딸이 자라면 입던 옷이라고 추억으로 선물해줄까요? 옷 처분한다? 선물한다. 이거 어떡하지? 애기 옷들이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유부 친구들은 시큰둥했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죠? 예. 그러게요. 자, 몇 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딸이 자라면 입던 옷이라고 추억으로 선물할 것이냐. 처분한다. 선물한다. 자, 하나. 아, 그니까 받겠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줘. 뭐 이 정도. 응, 그죠? 그래, 뭐 네. 줘봐. 줘. 입을 예. 수도 있지. 예.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줘라, 줘. 뭐 이런 느낌. 자, 처분한다. 선물한다. 하나, 둘, 셋. 선물한다. 선물한다? 왜요? 이게 일단 다른 유부 친구들이 시큰둥했다고 하니까 진짜 누구에게도 뭐 그냥 뭐 옷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을 거면 딸한테는 엄청 귀한 추억이니까 나중에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보니까 이제 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 몇 벌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선물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옷들을 어머니가 갖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아기 스포츠단 시절 정말 먼 옛날 이게 머리에 들어갔다고 싶은 모자, 가방 뭐 이런 것들. 예, 어릴 때 옷들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 옷은 아니고 진짜 신생아 베넷 저고리. 베넷 저고리. 그거랑 야. 이제 아기 때 차는 팔찌, 태어나면 차는 팔찌 있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금인가요? 아니 그 병원에서 채워주는 거. 아. 너무 속물 아니에요? 아, 속물이 아니라 용어를 몰라서. 예. 얼굴 왜 속물로 위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탐욕의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미치겠다. 예. 그렇습니다. 돈미. 예. 돈미. 예. 네. 자, 아 신생아에게 채워주는 거. 네. 아 저는 뭐 돌잔치 때 이제 선물 받은 뭐 그런 팔찌인 줄 알았어요. 돈미배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그런 거 나중에 보면은 예. 좀 약간 찡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겠죠. 저는 없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물건 같은 거를 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리를 뭐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3대 4가 됐고요. 3개 맞고 4개 안 맞았습니다. 네. 다음요. 황현성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는데 LP판이 200여장이나 있더라고요. 우와. 와, 진짜 많네요. 집에 LP 플레이어도 고장나서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같은 70, 80년대 팝송과 가요 LP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안에는 둘 것도 없고 다 짐이라고 하긴 합니다. 이야. LP판 처분한다? 만다! 이거 고민이 되는 사연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강요해요? 세상 모두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경솔했네요. 자, LP판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지영이 줘라. 아, 갖고 싶어요? 이거 너무 뜻깊은 물건 아닌가요? LP판이 요즘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속물 멘트. 황금 만능주의. 네. 아니 왜냐면 이게 그 200여 장인데 네. 보긴 좋죠. 그쵸. 200여 장이면 꽤 많아요. 많죠. 그렇죠. 목이 다 메이네요. 그 처음에는 좋은데 이걸 매일 들을 것도 아니고 물론 LP 플레이어를 사도 매일 듣게 되진 않습니다. 네. 예,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처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말요? 예. 언젠간 처분하는데 지금 처분하느냐 마느냐. 그 LP판 200여 장 중에 몇 장 정도 남기실 것 같아요? 다 처분하시지는? 10장 정도. 예. 10장이요? 예. 저 집에 그 LP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들을 수는 있는데 정말 명반. 정말 그 한 10년 뒤면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요. 와, 저 아버지 유품을 지금 가격 폭등을 대비해서 10장을 추려서. 아니면 다 처분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역시 돈미배라고 하신 분 있고. 대단하십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 가장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거. 이제 좀 들어보고, 예. LP 플레이어 사서 틀어보고, 이거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던, 내가 이래서 귀에 있구나. 이런 것들 위주로 남겨놓으시고, 예. 가격 걱정하지 마시고. 냉혈 곰이다.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가장 많이 들은 그 명반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좀 많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좀. LP마다 또 낡음의 정도가 다를 테니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그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하면서 들어보고 이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음미해보고 막 이러지 않을까 굉장히 F스럽죠? 네,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그 눈물 난다라고 하신 분이고 저게 F다라고 예 피성재 F지형이라고 하시는 저 F입니다 예 F인데 이제 현실을 또 잘 또 판단해야죠. 200장이면 꽤 많이 공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네. 리스트를 보고 싶네요.
네, 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예,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이렇게 딱 보면 이건 보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앨범들이 다 최근에 사신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최근에 뭐 걸그룹 LP들일 수도 있고 임영웅 씨. 임영웅 씨 거는 보관할만 하지만 아무튼 이제 뭔가 막 옛날에 옛날에 그 당시에 구입한 게 아니라 최근에 구입한 거면 예,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세 얘기 아닙니다. 예. 자, 지금 4대4거든요. 4개 맞고 4개 안 맞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결정 짓고 광고로 가야겠고요. 아, 그런가? 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현혜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세계 문학 전집이나 한국 문학 전집처럼 읽지도 않는 책들이 많아요. 오래전 학생 때 사놓은 책들이라 가족들은 기증을 하거나 중고마켓에 처분하자고 합니다. 네, 제가 비싼 가격에 당시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책들이라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처분을 할까요? 말까요? 학생 때 사놓은 책들. 댓글에 계속 다 지영이 줘라. 아까 애기 옷도 지영이 줘라. 다 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분석행위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안 읽는 책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처분한다. 오~ 맞았습니다. 맞았네요. 예, 그렇죠. 네. 책은 LP와 다르게 추억이 없다. 책은 솔직히 이제 한번 읽었던 책은 또 다시 보게 되지 다시 안 보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이게 또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다 보니까 뭐 이 엄청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많이 보는 두세 개 좋아하는 것만 빼놓고 팔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요즘은 또 이북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읽고 싶다 하는 것들은 금방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책이라는 거 요즘 워낙 잘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이럴 때 싹 버린 다음에 헌책방 갖다 주고 내가 갑자기 읽고 싶으면 또 사세요. 예, 꼭 읽지 않더라도 책은 사놓으면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예. 취미 독서 멸종의 시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죠. 형은 화장실에 걸어놔라고 하시면 무슨 얘기죠?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맞대이가 됐습니다. 5대4로.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휴지 대신. 네네. 없습니다. 자,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하면 5대4로 오늘 맞대이가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뭐, 네. 좀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전문 분야예요. 다시 돌아온 연애입니다. 전문 분야신가요? 저요? 아, 저는 아, 저도 전문 분야죠. 예, 그럼요. 와와. 인생 짬이 있는데.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뭐 얼마 저보다 한참 덜 사신 분이 저의 짬이 있는데. 저보다 비전문가예요. 그렇겠죠. 하트 네. 시그널 한번 나왔다고 연애 전문가예요? 아니, 저도 모르게 저의 리액션이 저도 웃겼어요. 뭐가 웃기다는 거죠? 와와. 네. 채팅창에 오래 살았다고 연애 잘하냐고. 메인 작가 뭐가 되냐고 하신 분이고. 그렇죠. 아이고 웃겨라. 네, 아무튼 연애하면서 연애하기 위해 고민되는 여러 가지 결정들 저희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 드릴 테니까 사연은 화요일 게시판 또는 배텐이 방송되는 시간에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소등합니다. 야 안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대본 어떻게 쓸 거니? 재밌겠다. 아이고. 진짜 드레스 같은데? 그러게요. 드레스는 아니에요. 드레스 입고 왔어? 원피스예요. 백상 같다고. 너무 예쁜데? 진짜요?
예쁜가요? 아나운서 복장? 제가 옆에 있는데 이걸로 보시네요. 신기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욕하니까. 욕해요? 왜요? 훑어보는 느낌 되면 안 되죠. 와, 그런 깊은 뜻이. 그럼요. 다 조심합니다. 인생 짬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예. 관음 성재. 필터링 없이 다 읽는구나.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디오하면 은근히 땀이 많이 나네요. 추웠는데 더워졌어. 아, 더워? 이 스튜디오가 좀 덥긴 해. 그리고 그래요? 일단 생방은 그렇게 덥진 않을 거야. 네. 아, 지금도 원래 생방할 때 더우면 뭔가 실수했다는 거고. 더운 거 처음 느껴요. 본인이 실수하면 좀 더워져. 옛날하잖아요. 아, 생방 너무 무서워요. 녹방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응. 우리도 많이 빨리 뭐 개인 홍보할 거 있나요? 개인 홍보요? 네. 뭐가 있나? 지금은 남자 옷은 안 팔죠? 왜 판매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판매는 하네. 아, 홍보죠, 홍보. 남자 옷 홍보하는 거 없죠? 남자 옷뿐만 아니라 판매를 해본 적 없고요. 지금은 남자 옷 홍보하면은 베트너들이 또 바로 구매할 텐데.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셨네요. 근데 남친 룩 코디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 거 재밌겠다. 오빠가 한번 나가줘요. 타이틀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삼촌룩. 아, 삼촌룩이요? 젊어 보이는 삼촌룩. 에이. 아, 필요해. 요즘 사람들에게는. 재밌겠다. 다음에 나와주세요. 왜냐면 사고고. 다 다음에 같이 나와주세요. 유희관까지. 생지옥? 생지옥 콘텐츠 바로 가져가는 거야? 아, 너무 웃겨. 생지옥 콘텐츠? 아, 생지옥. 생지옥 진짜 너무 웃겨. 남침룩. 남침. 게릿지옥. 아, 게릿지옥이요? 아, 미치겠다. 지옥 남침룩. 그래도 카타르 가기 전, 아니 카타르 갈 카타르 현지에서 정도까지는 뺐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 많이 쪘는데. 지금 몇 킬로 빼셨어요, 그러면? 3킬로? 3킬로요? 오빠, 그 2주 동안 3킬로요? 한 달이죠. 한 달? 네. 괜찮은데요? 3킬로면 근데 한 달에 3킬로면 금방 다시 쪄. 그래서 더 빨리 내려가야 돼. 그래요? 오히려? 저는 급하게 빼면은 늘 폭식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천천히 빼는 게 더 잘 왔던데 저는. 폭식증 나도 뭐 이만큼 더 먹는 거 아니야? 저 많이 진짜 먹어요. 폭식 한번 보여줘. 저 진짜 꽤 먹어요, 꽤. 진짜 폭식. 레알 폭식 한번 보여줘. 궁금하긴 하다. 리얼 요요 한번 보여줘. 뭐 제일 잘 드세요? 응? 뭐 제일 잘 드세요? 이거 진짜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고기 아닐까? 고기. 오. 아니면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먹진 않아. 막 그 유튜버들처럼 막 먹진 못하고. 고기? 그러면 고기 진짜 많이 먹으려고 작정하고 드시면? 소고기 같은 거는 뭐 그래도 한 4-5인분 먹지 않을까? 4-5인분? 그건 생각보다... 살찌는 사람들 유형들 중에 엄청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자주 많이 먹어서 밤에 먹어서 찌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아, 아 근데 아 고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가끔 이제 막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단 거를.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 베라 컵으로 일곱 컵을 먹었거든요. 후식으로. 소금 막창 3인분 먹고. 한 번에? 네, 한 번에. 갑자기 너무 뭐가 막 땡겨서 저 많이 먹죠. 소금 막창 3인분 먹고 베라 일곱 컵을 먹었더니. 베라 일곱 컵? 네.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은 또 은근 잘 먹히지. 엄청 엄청 잘 먹히죠. 그거 당뇨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진짜 2kg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자한테 2kg면 꽤 크죠. 7 스쿱을 먹었다는 거지? 7 컵이요, 컵. 베라. 싱글컵. 싱글컵. 어, 그러니까 한 스쿱이 아니 두 스쿱이야 한 컵에? 아니요, 한 컵. 한 컵이지. 한 스쿱. 그 네. 뭐지? 요즘 그 라라 스윗? 라라 스윗이라고 뭐 설탕을 맞아요. 보니까 적게 쓴 거지 안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많이 먹었더니 많이 찌더라고. 그거 은근히 살이 좀 맛있게 만들었어 또 그거. 그게 저는 한 통을 멈추는 법을 모르겠어요. 한 통 열면 다 먹어요. 어, 그거 통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 따로 된 거. 그것도 그것도 진짜 두세 개 그냥 먹고. 그거랑 저기 그 모나카 같이 돼 있는 거. 맞아 맞아. 모나카가 아닌가? 뭐라 그러지? 맞아요 그거. 빵도? 모나카 맞아요. 모나카 같이 돼 있는 거. 우유 맛이랑. 사망코. 맛있어. 그것도 초코맛, 밀크맛, 녹차 맛인가? 아무튼 세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막 쌓아놓고 먹었더니. 맞아. 그거 막 들어가요. 청양고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당뇨 직방. 단 거 너무 좋아해서 진짜 관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 걸 좋아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혜 언니가 단 거를 좋아해요? 유지혜? 네. 엄청 좋아하지. 그러다 지혜 된다 이러는데? 아, 이 때문에. 그건 살찐 게 아니라 그 임플란트를 했거든. 근데 그거는 이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어금니가 잘못 나서 얘가 깨진 거고. 그래서 세계 최초 임플돌 루리가 부르고 있거든. 임플돌. 임밍아 옷. 임플의 여왕이요.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아 건강 여러분, 중요하죠. 배텐드 꼭 입 닦고 주무시고 뭘 드시지 않는 분들은 드시자마자 네, 드시는 분들은 드시자마자 입 닦으세요. 시간을 두고 닦으면 안 좋답니다. 진짜요? 많이 안 좋대요. 헐, 여태 몰랐네요. 네,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구나. 너나 자리라고 하시면 전 은근 건치예요, 여러분. 치실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워터픽은 그 패틀러 중에 선물해 주신 분 있는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워터픽이 좋다고 시원한가? 하던데요? 엄청 좋아요. 그래? 쓰세요? 나 교정 때문에 썼는데 좋아. 교정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 교정 안 해도 좋아요. 그럼 그거 하면은 작가님 치실은 안 해도 되나요? 어, 그거 하면 치실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그래? 좋다. 교조 끝났니? 네. 배텐이 참 길게 했구나. 엊그제 같은데. 그거 보통 2년 하는 거 아니야? 2년 됐어요. 배텐 지금 거의 8년 되지 않았어요? 8년. 네, 교정한 지는 2년 돼가지고. 마치 마이백 하는 거야? 여러분 제 가방에 뭐가 있냐면요. 그 이거 발라도 되죠? 뭔데? 그냥 립. 당연히 되죠. 너 깜짝 놀랐네. 뭐 이상한 거 발라. 갑자기 아니 모르잖아. 뭐 예상을 못 하니까. 이상한 거 발라. 갑자기 전담 피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설마요. 담배 아예 안 핍니다.
빨간 녀가 빨간 녀 아니에요. 틴트입니다. 이분들은 몰라. 틴트가 뭔지, 립밤이 뭔지, 립스틱. 틴트. 에이, 세 가지인가? 틴트, 아시겠죠? 틴트, 립밤. 립을 바른다라고 하면 보통 립밤이야? 틴트, 립밤, 립스틱, 립글로스. 아, 요 글로스도 정도 있구나. 립글로스랑 립밤 차이는, 틴트 차이는 뭐야? 립글로스랑 립밤, 립밤이 약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루즈는 뭐야? 루즈가 립스틱. 아, 루즈. 틴트는 좀 더 착색이 세게 돼요. 액체로 돼 있는 게 틴트랑. 네. 립글로스? 그쵸. 립스틱이랑 립밤은 고체형? 그쵸. 루즈? 립밤, 네. 루즈도 고체형? 루즈는 거의 립스틱이랑 똑같죠. 왜 공부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대신 물어봐 드린 거예요. 전 알죠. 립밤. 제 여자친구 생겼냐는 질문 엄청 많았죠. 전 알아요. 57분이라 이동하겠습니다. 자,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아, 사진 찍어야 돼요? 아, 맞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나한테,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나 눈 뜨고 있었는데. 어? 나 눈 뜨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한 거야? 잠깐만. 뭐라고? 한 번 다시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왜 웃어? 왜 웃어? 이봉주 표정한 거 아니지? 그럼 나잖아. 아, 너무 웃긴데? 어떡해. 웃었는데 왜 가놨다 그래? 죄송합니다.